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번 달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와 공동체의 의미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오늘 교회에 관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공동체에 관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꼭 이 일을 여러분이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속해 있을 때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기 원하고 새 힘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오고 싶은 거죠. 저는 물론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위로하고 새 힘을 공급해 주는 일은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 새 힘을 공급하고 위로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교회로 우리가 모였을 때 교회는 어떤 감정을 치유해 주고 또 정신요양소 같은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원한다, 교회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한 아닙니다. 교회는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부름받은 삶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꼭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실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삶은 사랑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벌써 마음이 좀 억울하세요? 사랑만 해야 한다니, 사랑만 받으려고 내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은 사랑만 하는 삶이라고 하니 여러분 억울합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사랑만 하는 삶이란 여러분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사랑만 했는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랑만 했는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사실 조건 없이 사랑받는 삶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속해 계신가요? 나는 사랑만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가 교회답게 잘 세워나가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한번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과 한번 짧게나마 좀 먼저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는 공동체, 이건 우리가 믿음 없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어진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세상 속에 있어요. 우리가 속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사랑만 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교회에 속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의 형제자매들을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신앙공동체가 이러한 목적을 어떤 프로젝트로 우리가 이렇게 잘 이루어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 그리고 이미 그 일을 이루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여전히 때로는 멋쩍고 때로는 두렵고 낯서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여기면 참 힘들고 어려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어요. 믿음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가 주는 진짜 유익이 뭘까요? 단지 외적인 거룩함이나 경건한 삶의 안전한 곳을, 안전한 지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 그게 교회가 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십자가 앞에 서게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는 삶 다 깨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관계,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은혜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바로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우리가 진짜 서로서로 감당해야 할 일이 뭔지를 오늘 말씀으로 꼭 나누고 싶어요. 함께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이니까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하는 일, 그리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일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깊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리니까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이요, 여러분 빛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서로서로 교제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빛으로 살게 된 존재예요. 이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확인하는 길이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 혼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라요,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둠은 이제 과거의 삶의 방식입니다.
빛이 있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어둠은 과거의 삶의 방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스스로 빛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래서 여전히 내 힘으로 어둠을 이기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넘어지기 쉬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빛된 존재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빛인가? 늘 의심하며 사는 삶,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참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가 뭐가 특별할까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교제하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빛 가운데 교제함으로 여전히 생명을 누리고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기 얼마나 좋습니까? 빛 가운데 교제하면 다 드러나니까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깎아내리기가 얼마나 쉬울까요? 그런데 깎아내리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빛으로 교제하면서, 그리고 빛 가운데 우리가 속하여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말로 번역된 이 13절 말씀이 참 기가 막히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빛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는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드러나고 밝혀지면 비난받고 정죄함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주 안에서 함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함께 서로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약함을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빛 가운데서 우리의 허물이 드러난다는 것은 또 다른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이제 드러나는 것마다 회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 공동체에서 청년들과 성도들이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빛 가운데 드러난 것, 이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 이것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떠날 때가 참 많아요.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주변에서 빛 가운데 교제함으로 품어주고 덮어주지 못하고 또 스스로도 견디지 못해서 떠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드러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품고 사랑하는 관계가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본교회뿐 아니라 우리 젊은이 교회도 선교사님들을 열방으로 파송하고 함께 협력해가는 관계를 참 중요시하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파송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마음에 남는 것이 있어요. 기도의 후원, 재정의 후원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파송교회에 바라는 진짜 원하는 한 가지가 있으시다. 그건 뭐냐 하면 선교사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 선교의 열매가 전혀 없는 것 같아 낙담하고 있을 때, 넘어진 선교사님을 끝까지 품고 신뢰해 주는 관계, 파송교회와의 그런 관계를 가장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공동체로 감당해야 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연약함과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사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품고 기다려주고 신뢰하는 일은요,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다 드러내고 다 까발리는 겁니까? 드러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도록,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함께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서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주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동역자들, 친구들과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할 때 서로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연약함을 서로 덮어주고 품어주며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관계가 교회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신앙 공동체는 내 뜻과 의지, 자신의 의지가 깨어지는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청년들, 여러분 나이 때면 자기 주장, 자기 뜻이 분명해지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이 멋있어 보이는 때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내 뜻이 꺾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실 진짜 공동체라면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자신의 의지가 꺾이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동료, 믿음의 동역자와의 교제를 통해서 아, 저 친구의 말하는 것이 정말 귀하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필요한 것을 저 친구가 벌써 이렇게 알고 말해주니 참 감사하다.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요, 모욕과 상처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일깨워줘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임을 받아들인 사도 바울이요, 그 사도 바울, 자기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어도 감사였고 은혜였어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겸손하게 교제하고 나누는 정말 새로운 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순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통해서 내 뜻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정말 틀렸구나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경험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세요. 그게 공동체가 함께 맺어가야 할 열매 중에 열매예요. 아, 틀렸는데 뭐가 기뻐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건 진짜 은혜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틀렸다,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죠? 그래, 틀렸으니 넌 여기서 끝이야. 그런데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그래, 내가 여기서 멈추고 새로운 삶의 길을 가는 거지. 함께할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좀 말이 어색하지만 내가 틀렸다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는 형제자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통하여 동역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시니까요. 또한 듣는 것이 한 영혼을 섬기는 일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없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들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다하여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료의 삶의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오랜 시간 들어봐 준 적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진짜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내 친구의 어려운 삶의 이야기를 다 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진이 빠지듯 에너지가 내 몸이 깔아앉는 것 같은 일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단지 듣는 것이 힘든 일이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한 영혼에 집중하여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일이 근데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마음 다해 듣지 않으면 그 동료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놓칠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를 동역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삶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어주는 그런 관계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서로 동역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도 그런 마음이 틈타올 때가 있습니다. 저 친구는 나와 어울리지 않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 좀 피곤하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 그런 질문을 해보니까 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잘 안 어울리는 사람 누구겠어요? 우리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리는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런지도 몰라요. 내 스타일 아니야. 얘네들은 내 스타일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세요. 동역자라 불러주세요. 사명자라, 전도자라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지체마다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 되는 열매를 함께 맺어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 돕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그런 관계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짊어져 주는 관계로 부름받아 교회에 속해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맡겨줄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이 누려요.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에서 서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동역자에게 맡겨줄 수 있는 자유를 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누군가의 짐을 내가 맡아서 내가 맡아야지 그런 자유도 누릴 수가 있어요. 서로의 짐을 짊어져주는 관계. 아무리 서로가 불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끝까지 품어주는 관계. 보네포 목사님이란 분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신학교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짐을 짊어져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도 그거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저 친구는 계속해서 나에게 짐만 지라고 하는데 서로 지어야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보네포 목사님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때까지, 내가 짐을 짊어지는 기쁨을 누릴 때까지 그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가 그것은 뭐냐?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그 존재, 그 친구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관계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고 나인 거예요. 교회는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워진 공동체예요. 한 사람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그 일을 교회에 이루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이게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감당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큰 그런 놀라운 선물이에요.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진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공동체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어떻게 보면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꼭 함께 감당해야 할 일에 관해 나누고 있어요.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신앙 공동체의 형제 자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는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말씀의 사역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후에 아마 친구들과 잠깐이라도 대화할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화의 현장이 말씀 사역의 현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친구에게 한마디 인사를 건네고 그리고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몇 마디 했는데 그게 말씀 선포의 사역이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의 현장 가운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야 하는 그 길, 그리스도의 말씀, 그 법을 따라 명령을 따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에 관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권면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친구에게 권면하고 훈계하는 일이 아마 가장 어색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내 친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함께 그 길을 걷자는 권면, 때로는 엉뚱한 길 안에 있는 우리 친구를 붙잡고 함께 가자라는 권면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이것도 자칫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죠. 하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일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것이 기본이 될 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빛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통하여 내 뜻이 깨어지고 틀렸다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 집중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권면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무나 간결한 말씀인데 이것이 신앙 공동체인 저희들이 정말 마음에 품어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휩쓸려 사는 삶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마
취업 준비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지난 2월 9일에 2월에 9급 공무원 시험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원자 수가 몇 명이었나 살펴보니까 19만 8,110명이었다고 그래요. 지난 2월에 있었던 9급 공무원 시험. 근데 몇 명을 뽑는 시험이냐 하면 5,662명을 선발하는 시험이었다고 그래요. 경쟁률이 여러분 몇 대 몇입니까? 35대 1이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여러분, 무엇인가에 도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들었던 그 제 마음에 무거움이 찾아왔던 건 이 19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두가 공직생활에 대한 섬기는 일에 대한 소명이 있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질문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문제 있다 그거 말하려는 거 아닙니다. 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저 많은 사람 속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으로 그저 위로받고 만족 누릴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위험천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걷기에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 돼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 귀해요. 또 여러분이 꿈을 꾸는 것 귀해요. 유튜브 방송하는 거 귀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그 질문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 공동체는 왜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함께 점검해 주는 공동체라고 믿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서로 진정으로 용서하는 공동체, 함께 공동체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 걷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주님의 뜻 분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행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세요? 행하기 원하세요? 그것만 분명하면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보니까 첫째,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주의 뜻을 알게 돼요.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이어서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뭐냐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때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아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이 주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여겨졌다, 이것이 주의 뜻이구나. 그러면
한 걸음 실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깨달아 알게 됐어요. 한 걸음 함께 걸어봤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더욱 분명하게 붙잡게 돼요. 근데 이 일이요,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함께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한 몸된 공동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뛰어난 그리스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이 교회에 셀이라는 것이 있죠. 믿음의 실험의 진짜 현장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셀들 다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느 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될까 봐 예전에 있던 셀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잡은 거 그대로 했어요. 장애인 가족을 섬겼던 셀이 있었어요.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봉사 셀이 있었어요. 장애인 가족은 한 번도 가족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장애인 이렇게 데리고 어딘가 가면 남들 눈총도 있고 모든 일들이 불편하니까 선뜻 가족 여행을 못 갔는데 굿스텝이라는 우리 셀이 장애인 가정을 늘 마음 다해 섬기다가 휴가철에 함께 여행을 다녀왔어요.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안개셀이라고 여러분 선배들이 만들었던 안개셀이 있었어요. 안개처럼 우리 새 신자, 새 친구들 보이지 않게 섬기겠다. 벌써 이름부터가 안개 아니에요. 보일 듯 보이질 않듯 섬기는 셀로 참 귀한 섬김을 했어요. 행복한 아티스트라는 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뮤지컬로, 스킷으로 다 드러내며 아주 예술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셀도 있었어요. 일본을 여는 열쇠. 그런 셀, 일본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선교했던 셀. 인도하심,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뜻으로 선교에 대한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셀이 직접 선교를 다녀오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BAM 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혼자 마음을 품었다면 그냥 거기서 멈췄을 법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들과 공동체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주님의 뜻에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 보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을 쫓아가는 사람을 세상은 참 이게 지혜롭고 성공하는 길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세상의 인정 쫓는 사람에 관해 그가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행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지혜로울까요? 우리가 본래 지음받은 대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본래 창조될 때부터 디자인된 삶을 사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있지만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아마 인정받고 계신 분들 많죠. 그런데 한 가지 점검해야 돼요. 혹시 세상 가운데서는 인정받고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잠자고 있는 자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스도의 빛으로 서로서로 세워가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해주는 그리고 힘을 부어주는 관계로 성장해 가야 돼요. 함께 또 물어봐줘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이 일을 누구와 함께 감당해야 할지 서로 묻고 대답하고 함께 붙잡아주고 빛이 되는 삶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교제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서로 서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우리 젊은이 교회뿐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이제 세상으로도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빛으로 부름받았으니 빛으로 주님 드러내는 삶 담대히 사시기를 축복하는데, 빛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은요, 세상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 전혀 다른 삶으로 살 수가 있다. 오늘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것, 세상이 어리석다 할런지 모르지요. 손해이고 어리석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전혀 다른 삶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도전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세상에서 기죽고 무너지고 아파하는 삶에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주님이 주신 이 선물과도 같은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빛되는 이 관계 가운데서 힘을 얻고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삶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함께 한번 걸음을 떼보세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의 짐을 한번 짊어져 보세요. 사랑하고 섬기기만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이 있다. 그렇게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증거하는 교회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참 마음에 부담이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꼭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선물로 주셨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교제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관계를 이 교회 공동체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님,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빛으로 교제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함께 행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미 주의 축복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이루신 놀라운 사랑의 관계, 주여 놀라운 용서의 관계, 그리고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만 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가 함께 누리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빛 가운데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는 허물마다 품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에 우리가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뒤에 남겨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관계를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에서 누림으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전혀 다른 삶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삶 누리게 하여 주소서. 교회를 통하여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공동체 안에서 아파하고 떠나갔던 지체들이 있음을 놓고 주님,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였던 삶이 있음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몸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의 마음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정말로 사랑만 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다시금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에 반응하여 정말로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주께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 행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린 우리의 청년들, 성도들의 삶을 주여 기뻐 받으셔서 저들의 삶이 주께 온전히 쓰임받도록 저들의 평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열방 가운데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계십니다. 또 이곳에 돌아와 계실 수밖에 없는 선교사님들의 형편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이 계신 그 곳마다 동역자들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영광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있음을 우리가 늘 믿고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이 땅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눈물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이 땅을 덮으소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정말로 수많은 생명의 씨가 심겨졌던 그 북한 땅 주님 회복시키소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그때를 위하여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함께 예배함으로 이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온전히 경험하는 오늘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는 공동체에 속하여 서로에게 빛이 되는 삶,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포기하지 않는 삶,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말하고 담대히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주의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